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오늘 새벽에 금메달 소식이 또 들어와 있습니다. 이번엔 여자 태권도에서 금메달이 나왔습니다. 16년 만에 나온 금메달이라고 합니다. 남녀 태권도 모두에서 금메달이 나오면서 태권도 종주국으로서의 자존심을 이번에 다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기대 이상으로 김유진 선수가 금메달을 따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그 이유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네 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도전. 조선일보가 오늘 3면에 쓰고 있는 기사입니다. 도전, 어떤 도전일까요? 최소 인원으로 벌써 금메달 12개라고 기사가 나왔지만 새벽에 김유진의 금메달이 추가되면서 대한민국은 13개의 금메달을 획득하게 됐습니다. 예상 뒤집은 뉴코리안, 대단합니다. 잠시 후에 상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눈, 귀, 동아일보 1면입니다. 대북정찰의 핵심 자산인 백두와 금강의 기술이 북한에게 털렸다. 동아일보가 충격적인 소식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백두와 금강은 우리 정찰의 눈과 귀에 해당하는 주요 정찰 자산인데 북한이 방산업체를 해킹해서 자료를 빼내갔다는 겁니다. 다행히 뭐 핵심 기술은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래도 백두와 금강의 기술이 다른 데도 아니고 북한에게 털렸다? 이거 간단한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파악되기로는 김정은이 올해 초에 직접 이 핵심 자산에 대한 해킹을 지시했다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조심해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강수, 한국일보 1면입니다. 집값 잡으려 그린벨트 12년 만에 해제하는 초강수를 서울시가 썼습니다. 서울에 그린벨트를 풀어서 8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신축 빌라를 대거 매입하겠다. 그리고 빌라 같은 주택을 구입할 때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겠다라는 정책도 나오고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공급이 많아지면 출렁이던 집값은 안정되기 마련이다. 이 간단한 원리, 그린벨트 해제 소식이었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결정, 국민일보 1면 기사 보시겠습니다.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이 결정됐다. 그가 돌아옵니다. 김경수가 돌아온다. 그렇게 되면 민주당 내부에서 이 권력 구도에 미묘한 균열이 생기고 있다라는 국민일보 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른바 친문 적자, 친노 적자의 귀환이다. 뭐 이런 걸까요?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죠.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